자,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공룡 세 마리인데요. 네, 여기 요건 좀 거의 보석으로 많이 치환이 됐어요. 제가는 오늘은 못 가져가지만 저거는 지금 옥 이상으로 치환이 된 상태입니다. 벌써 다이아몬드로 치환이 될 가능성은 조금 봅시다. 있는지 확인을 해볼게요. 이거는 상당히 많이 치환이 됐어요. 물론 뼈도 일부가 남아 있고, 이건 아직 한참, 얘는 완전 많이 그거 됐습니다. 생긴 게 이쁜 공룡이네요. 아주 이쁜 공룡이에요. 야, 이거는 물론 옆에 있는 거는 좀더 요렇는데, 얘는 지금 많이 지금 석탄청에서 나왔어요. 그리고 옆에 요거는 알다시피 여기는 다 공룡 해변이니까 이거는 너무 이뻐요. 얘는 조금 보존 가치가 있어 보이네요. 연구 가치가 있고 요눈 쪽이고 여기 눈이 크고 입이고 이렇게 눈인 것 같아요. 이렇게 돼 있네요. 아, 살아있는 게 완전 이거는 포그 뭐지? 3D 입체적으로 딱 이렇게 뽑기가 톡 떼진 것처럼 그렇네요. 이상광의 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광의 보석 감정은 앵두금 성분 부수소 대표 박현철이었습니다. 여기는 포항 공룡 화석 해변입니다.